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에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이밍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준입니다. 조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그 곳으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날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 입문 골퍼분들을 특히 보면 필드에 나와서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많이 오른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난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낸 곳으로 잘 간 건데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밍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과 내 공과의 가상의 선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저는 그린 앞에 벙커를 보고 쭉 가상의 선을 그어서 한 20cm 앞에 지금 보면 이렇게 낙엽잎이 하나 있네요. 이 낙엽잎에 제가 조준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클럽을 나란히 놨는데 지금 하나의 클럽은 우리 볼이 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클럽은 제 눈이 되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가상의 점을 찍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잘 가상의 점을 찝어놔도 들어오자마자 스탠스를 넓혀가지고 헤드를 놓게 되면 열이면 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눈이 결국에는 이렇게 볼 때 내 눈이 계속 타겟을 보면 우리 몸도 같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니까 결국에 헤드 페이스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페이스, 헤드 페이스를 먼저 내가 집어넣은 방향에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좁힌 후에 넓히셔야 되는데 그래야 올바른 에이밍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스탠스를 먼저 넓히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를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섰어도 저 타겟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제 오른쪽을 보게 돼요. 왜냐면 내 눈이 자꾸 타겟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겟이 여기라고 하면 내 눈이 자꾸 타겟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무리 잘 섰어도 내 눈이 자꾸 타겟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치게 되면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공이 가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에이밍을 서실 때, 자, 들어와요. 자, 내가 집어넣은 가상의 점에 이 클럽 페이스가 먼저 1번이 1번. 자, 1번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꼭 모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넓히면서 그립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타겟을 보니까 지금 제가 저 그린 앞에 벙커를 보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왼쪽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제 눈과 어깨 라인은 타겟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을 보는데 진짜 이렇게 왼쪽을 보자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놨듯이 공이 가는 방향이 있고 내 눈이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이 자꾸 타겟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내가 들어와서 가상의 점에 헤드 페이스를 맞추고 스탠스를 쓴다. 그 다음에 타겟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살짝 왼쪽을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에이밍을 서신 겁니다. 쳐보면 여러분들 생각과는 다르게 그 내가 보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공치기 전에 시작이잖아요. 이 조준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시작부터 틀어지면 아무리 내가 스윙이 좋고 공을 잘 쳤어도 아마 여러분들 공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이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번이에요. 첫 번째는 항상 오자마자 스탠스 넓히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가상의 점에 클럽 헤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을 보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 살짝 왼쪽을 보는 느낌이 드셔야 여러분들 에이밍을 잘 서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에서도 굿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